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이슈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종목 얘기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부터 좀 보기로 했죠. 로봇 네. 쪽을 보겠습니다. 네, 상승하고 그쵸? 있는 메인보 로보틱스나 두산 네. 로보틱스를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올라가면서 지금 저항선에 찍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서 대응 자리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레인보 로보틱스 먼저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매수점들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왔죠. 자,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 최근에 있는 저점하고 요 라인들하고 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온 그런 시점이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확대해서 보여주신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고 계시고 네. 이 두산그룹이 아무래도 3대 축으로 사업 재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필드로 얘기될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신대요.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보죠. 자, 확대해서 지금 보게 네. 될 경우에 밑에 있는 이 지지선에서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자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자 그래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딱 찍고 내려온 그림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그전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에서는 딱 한 번만 맞고 떨어지고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연두색 저항선 두 번째 저항을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오늘 뚫고 올라와서 내일 일봉이 이 연두색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여기 위에서 일봉이 생겨서 지지를 한다면 다시 위에 있는 저항선 18만 원까지 다시 도전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 펼쳐지겠고요. 근데 오늘 이 저항선을 찍고 못 올라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15만 1천 원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제 내일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보시다가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일봉상 내일 일봉이 저항선 위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아니면 내일 일봉이 밑에서 생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15만 1천 원대를 기다리시고 나중에 내일 일봉상 올라탄다면 16만 4천 원대 그 라인을 매수점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종목 얘기해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요. 오늘 로봇 관련주를 움직이고 있는 재료이자 이슈이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네. 차트로 볼까요? 예, 이 두산 로보틱스 차트가 네.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차트 중에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봉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차트에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을 먼저 한번 주시해서 볼게요. 요 라인이 시작점입니다. 자, 요 라인, 동그라미 친 라인, 요 라인이 시작점이고요. 자, 요 라인들하고 계속 밑으로 연결된 빨간색 지지선들을 보시면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아서 계속 반등이 일어났었고 그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여기 저점하고 연결된 그 연두색 지지선을 보시면 그 라인들 일봉이 위에 올라와서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다가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한번 찍었었죠. 자, 저항선을 찍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연두색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을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오늘자 저항선으로 10만 4천 원이고요. 이 10만 4천 원을 아직 찍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따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따라가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를 더 그어드릴게요. 이 라인을 오늘 찍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이 라인들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 잡아볼 만한 라인이 88,900원 라인입니다. 저 밑에 있는 추세선도 하나 그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차트에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 편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종목군으로 로봇 관련주 살펴봤고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만 오늘장에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하락 종목군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쯤에서 조금은 덜어내고 가는 게 좋을지 또 차트상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지 볼 텐데요. 오늘은 전선 쪽이 조금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요. 네,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자, 차트로 여러분들 풀어드리는 남자. 자, GT형 파트너가 네. 여러분들 L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LS요? 네. 이 LS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 고점 부근에서 M자형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 저항선, 이 빨간색 저항선 보이시죠? 최고점. 이 라인에서 M자를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었는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보시면 오늘 현재 찍은 저항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찍은 저항선이죠. 어제 찍은 저항선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경우에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찍으면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요 라인에서도 계속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갔지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대응하시기가 좀 힘드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도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추세 지지선을 하나 더 그어서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라인 오늘 지금 현재는 찍질 않았죠. 지금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매수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지지선이 15만 원입니다. 자, 이 15만 원 라인에서 손절도 8% 거실 필요가 없고요. 한 3% 정도로 낮게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3% 정도로 낮게 손절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 라인을 갭으로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생긴다면 위 밑에 있는 이 연두색 15만 원이 저항을 삼고 밑에 있는 지지선,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빨간색 지지선 라인이 월요일자로 143,7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들 계속 연동이 되어 오던 그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들하고 계속된 연동되던 그런 라인이니까 혹시나 월요일 날 빨간색 지지선 저쪽 라인을 찍으러 간다면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손절 8% 걸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제가 주파트너님이랑 이 시간에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어서 보면서 이제 궁금해졌던 거를 오늘쯤은 여쭤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 그 네. 파트너님이랑 함께 하면 네. 그 추세선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을 뽑아주시는 겁니까? 함께하면 일단은 네. 저하고 같이 하시면 추세선 긋는 방법을 아실 거고요. 아, 네, 이미 저점, 알고 계시고. 네. 아, 예. 알려드리죠. 네, 알려주세요.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올라가는 방법, 여기에서 매수 잡는 방법, 그리고 고점하고 고점을 그어서 이 라인에서는 하락을 할 수 있으니 그 라인들 찍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항선하고 저항선을 그어놓으시면 그 라인에서 일봉이 위치해 있을 때 저항선 바로 밑이라서 매수는 보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지지선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보니까 여러분들 매매 타점에도 도움이 되실 듯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 지금 방송에서처럼 좋은 자리들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추세선을 공부를 하신다면 더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 주시는 종목은 추세선이 어느 정도 이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네네네. 파트너님이랑 함께하면 어떤 것들이 더 좋을지를 네. 여쭤봤습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LS 이어서 우리가 하나 더 볼까요? 전선 관련주인데 가온전선이요. 이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 가온전선을 네. 제가 가지고 나오면서 야, 이 종목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게요.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그림을 보시면 밑에서 내려왔다가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저항선을 맞고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온 시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등이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그 안에서 삼각수령 구간이다가 돌파를 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자, 지금 밑에 이 빨간색 라인들, 요 라인들을 계속 지지하면서 밑에 있는 이 W자 쌍바닥 라인을 지금 만들었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잘 보이시죠? 요렇게 W자 라인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찍으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라인이 56,000원 부근이거든요. 56,000원서부터 여러분들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렇게 W자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이 65,000원입니다. 이 65,0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알파벳 W자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 번 더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 관점에선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 관점으로 땡큐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전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고 평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스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사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도 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길래 이런지 네. 분석해주세요. 자, 이 추세선 긋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를 빠져나왔구나라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라인이 요 동그라미 친 요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들을 계속 저점하고 저점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던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반등도 어디까지 나왔었냐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이상 찍으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투닥거리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수령 구간이 점점 좁아지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오늘 딱 떨어졌습니다.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이제껏 이 동그라미 친 저점하고 저점을 이은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이자 1번 고점이 이제껏 계속 지지선이었는데 저항선으로 딱 바뀐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의 매수 관점으로 보여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이 지금 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5만 원 정도 되는 라인을 월요일 날 왔을 때 매수를 잡아서 다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있죠? 위에 있는 일봉 저항선. 이 라인은 찍을 경우에 다시 뚫릴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라인들을 연동을 해서 그어보시면 계속 저항선이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추세선을 똑같이 그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선으로 보여졌던 빨간색을 현재는 저항선으로 네.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 거고 네네. 만약에 그 우리가 그러니까 신규 지지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신 거죠. 네네. 초록색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딛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도전을 하고 위에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네. 뚫고 올라간다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게 저항선으로 이렇게 네. 변모하는 모습에서 다시금 네. 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찾아주신 거예요. 네네네. 차트상으로 이스페타시스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좀 구름이 짙습니다. 1.2% 하락, 코스피 현재 2856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간신히 850선을 지키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장을 그래도 좀 잘 견뎌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네. 거 봐주시겠어요? 자, 오늘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거는 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네. 자,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테슬라가 8% 이상 떨어졌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를 노리나? 라고 말씀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8%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제가 예전에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 저항선을 지금 지지선 삼아서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선 찍은 것도 나중에 또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세코닉스라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오늘의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세코닉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율주행을 하려면 첫 번째, 차선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차선 이탈 방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차선 유지 기능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앞에 있는 그 사물하고 충돌 방지 그 경고 그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자율주행 그 관련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현대 모비스나 그리고
인터넷탈에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그 전방 자율주행 카메라 그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작년에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62억을 또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둬들였고, 올해는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는 그 세코닉스가 지금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하고 자율주행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또 공동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많이 올랐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세코닉스 지금 지지선 라인에 와 있습니다. 자, 그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세코닉스 차트를 밑에 있는 이 라인들을 보시면 이 라인들에서부터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오던 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밑에서 지금 현재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W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삼각수렴 구간, 이 고점하고 연결된 이 삼각수렴 구간을 터치만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저기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 연두색 저항선, 일봉 지금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연두색 저항선을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다가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이제 지지 삼아서 다시 찍고 반등의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내려오면서 W자 그림을 그렸었고요. 지금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코닉스가 이렇게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서 이 저항선을 지금 현재 지지 삼아서 이루고 있는데,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W자로 반등이 올라갈 경우에 일단은 살짝 옆으로 기면서 다시 한번 위로 한번 크게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 그 7,900원대 저항선하고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8,300원대 저 저항선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찍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점이 더 중요하겠죠. 현재 지금 W자 단기 역헤드앤 숄더를 그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W자 아랫머리는 지금 만든 상황이고요. 그럼 매수점을 이 저항선을 지지선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6,800원서부터 밑에 있는 지지선 6,750원까지 손절 8% 걸고 매수를 잡고 여러분들 그 매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W자 반등 구간으로 올라갈 때 더 이쁜 그림이 마련이 되었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좀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저 위에서부터 연동이 되어 온 저항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저 저항선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구간이 W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W자 우측 하단 그림을 완성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연두색 저항선 그 라인을 뚫게 될 경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요 라인들까지 충분히 연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13,000원 라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확인이 되는데 현재 제일 먼저 뚫어야 되는 라인은 8,300원 라인 이 라인을 보시고 일단 대응을 하시고 뚫게 된다면 여러분도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견뎌낼 수 있는 공략주 세코닉스를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 이 카메라 렌즈 이렇게 잘 만드는 업체거든요. 차선 인식, 차선 유지,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뭐 이런 자율주행 전방 카메라 시스템을 현대모비스 등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세코닉스를 살펴봤고 지금 가격 라인 한 번 정도 네. 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네. 매수 가격 라인을 네. 한 번 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지금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뚫고 나면 지지선으로 작용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라인들 6,800원서부터 6,750원까지 이렇게 한 5틱 정도 되는데요. 그 라인 안에서 잡으시고 손절 라인 8%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까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